네,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TV의 혁혜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꿀TV 꿀닷컴의 편집자 네, RT팀이 나와 있습니다. 아, 인사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펼쳐졌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토트넘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 라이프치히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계속해서 답답한 공격력을 90분 동안 보여줬습니다. 아, 뭐 그도 그럴 만한 게 지금 이제 골넣을 선수들이 좀 부족했고 일단 네.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루카스 모우라 원톱으로 세우고 뭐 알리랑 로셀소가 뒤에서 받치는 베르바인도 받치는 그런 이제 포메이션을 나섰는데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지금 뭐 경기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알리 선수는 고립이 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또 다른 뭐 해리 아 저기 루카스 모우라 뭐라? 같은 경우도 뭐 최전방에서 뭐 특별히 할수 있다는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보여준 게 별로 없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의 좀 부상에 좀 빈자리도. 예, 또 부상도 또 갑작스럽게 경기 전날 부상이 발표가 돼서 뭐 훈련도 지금 손흥민 없이 한 훈련도 하루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좀 총체적 난국을 보여줬던 그런 토트넘의 공격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해리케인 선수의 부상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오늘 너무 절실하게 느껴졌던 뒤에 공격력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팬들도 많이 오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우실 것 그러니까요. 아, 같아요. 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델리 알리 선수는 오늘 교체 될때좀 격하게 자기 감정을 네,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 몇 게임 동안 좀 이른 시간에 한 60분대 교체를 당하면서, 오늘 경기도 교체 당할 때 표정이, 나? 너 나? 무리뉴 감독 빨리 너라고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했는데, 나? 이러면서 나가자마자 물병을 그냥 집어 던지고 축구화를 또 냅다 집어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뒤에 팬들이 다 죽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네요. 또 이렇게 델리 알리 선수가 좀 이르게 교체되면서 자기의 좀 감정도 불편한 감정도 표출했고, 하지만 토트넘은 이 선수 때문에 아, 여기 아, 일단, 그렇죠. 예. 실점 장면 먼저 얘기해야죠. 예, 그 일단. 실점은 오늘 사실은 라이프치히도 공격력을 계속해서 밀어붙였지만은 골 결정력이 조금 떨어졌었고 결국 예. 이 장면으로 득점을 할수 있었습니다. 후반 초반이었는데, 일단 벤 데이비스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이좀 무모한 놓쳤죠. 태클을 시도를 해서, 사실 좀 이게 안 줘도 될 파울이었는데, 어쨌든 경고까지 먹으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그리고 베르너 선수가 정말 예. 정확하게 뭐, 라이프치히 지금 이제 분데스리가 2등을 달리고 있는 이또 공격의 원동력, 주포인 티모 베르너 선수가 정말 왼쪽 구석으로 날카로운 페널티킥 슈팅을 시도를 하고 성공을 하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실점을 하는 와중에도 사진에서도 볼수 있듯이 위고로리스 선수는 방향을 거의 잡았어요. 방향을 잡았는데 워낙에 이제 구석으로 잘 찼기 때문에 뭐 막을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방향도 잘 잡고 거의 그쵸. 막을 뻔한 그어 선방이 될 보여줄 뻔했었습니다. 야, 이 선수를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3대0이 될 경기를 이 선수가 1대0으로 예. 막았다라고 할수 아니 있겠죠. 3대0, 4대0 되면서 거의 이제 원정 다득점제가 이제 적용되는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완전 와르르 무너질 뻔했는데 그래도 뭐 경기 초반부터 요리스 선수의 선방에 힘입어 뭐 진짜 다행히 한골차 그렇죠. 패배를 당했다. 토트넘의 많은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게 토트넘 스퍼스 오피셜 그 인스타그램인데 오늘 경기 결과에 대한 이제 댓글들을 쭉 보니까 손흥민이 일단 그립다. 그리고 손흥민이 필요로 한다. 이런 댓글들이 일단 가장 많이 보였고요. 뭐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손흥민이랑 케인이 없기 때문에 골늘뭐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뭐 정말 재밌는 얘긴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골 노골인 경기를 세계 신기록을 세울 것 같다. 왜냐면은 손흥민과 케인이 없기 어기 때문에 때문에 그 위에 예. 데이비스 아웃이 아 데이비스 아웃 뭐 오리에는 뭐뭐 뭐 뭐, 챔스 수준이 아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어쨌든 뭐 한두 선수만 잘못한 거는 부진했던 건 아니고 좀 근데 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팀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없어서 너무 아쉽고 그리운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뭐 많이 있겠지만 또 이렇게 또한 선수만 이렇게 하는 건또 그렇죠. 예. 예. 하여튼 비단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정에서도 이두 선수의 공백은 정말 큰 토트넘의 손실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일단 첼시전 그 라이벌전 런던 라이벌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가 1차전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빡빡하게 경기가 있고 중간에 이제 FA컵도 남아 있고요. 16강전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이 선수들은 언제쯤 복귀 예정입니까? 지금 케인 선수가 빨라도 한 4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는 지금 한국에 귀국을 한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 이제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뭐 이제 팔꿈치 수술 뭐 어느 부위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요골두 부위인 것 같은데 한 제가 볼때한 3개월 이상 될것 같아요. 공백이 하여튼 빨라도 무리뉴 2개월 반. 감독도 예, 뭐 챔피언스리그 경기 전에 인터뷰할 때뭐 이번 시즌은 못뛸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기 네. 때문에 이 팔꿈치가 사실 뭐 직접적으로 볼을 차고 뛰는 데는 뭐 크게 상관없는 부위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정말 격렬한 몸싸움을 그렇죠. 하려면은 필요로 하고 또 태클 달리기나 당해서 할 때. 넘어졌을 때뭐 땅에 잘못 짚으면 뛰기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완치까지는 진짜 수술을 받고 완치까지는 3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루빨리 두 선수가 빨리 뭐 복귀를 해서 토트넘 팬들이나 한국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난 시즌의 모습들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